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아, 1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고요. 유플러스 투게더와 함께 같이 모이셔서 뭉치셔서 더 많은 할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신비가 뭐 보통이 아닙니다. 한 가족에서 내는 뭐 휴대폰 한 4대 뭐 또 인터넷 TV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과연 우리 황현 팀장님은 한 달에 얼마나 통신비를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몇 분 쓰세요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요? 네. 거의 뭐 매일 아니 그러니까 가족 몇 분이 쓰세요? 아, 저요는 제가 좀 워낙에 고가 요금제를 쓰다 보니까 다른 가족과 다 몰아서 네. 장인 장모님 어머니 아버님 다. 아, 꽤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통신요금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확실히 한 몇 년 몇 년은 아니죠. 한 10여 년 전보다 진짜 전체적인 통신비 비중이 가게에서 나간 돈 굉장히 좀 맞아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통신비가 너무 비쌉니다. 사실 이게 필수인데 사실 이거는.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우리 황현 팀장님 네. 오늘 본격적인 내용 말씀 주시기 전에 네. 한 말씀 좀 드릴 게 있죠? 네. 네. 어제 저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네. 약간 좀 말씀을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어제 와이프한테도 굉장히 혼나고 네, 댓글로 많이 혼나셨습니다. 네, 네. 이유 불문하고 보유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사과를 드리겠고요.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보답하는 길밖에 없기는 한데 저 역시도 티슈진 겪었고요. 신라진 사태 다 겪었습니다. 그럴 때 정신 멘탈 나가 있으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벌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제 PB 팀장으로서의 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제의 사태는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는 뭐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주식으로도 분명히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미지 조금 어제 이미지 굉장히 좀 안 좋게 변했는데 탈피하도록 좀 시간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열심히 네, 노력해서 네. 좋은 콘텐츠로 네. 복구할 수 있도록 좋은 시황하고 섹터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황 네. 잘 설명해주시고 또 좋은 네. 섹터 특징 섹터들 이렇게 잘 또 얘기해주시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용서해주시니까요. 아마 오늘 또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텐데. 뭐 짧게 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에 있어서 우리 황 팀장님은 지금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더 좋은 일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 당장 이제 어제 그 사태를 맞이한 뭐 보유하신 분들 혹은 뭐 투자를 고려하셨던 이런 분들께는 지금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네. 항의가 아마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신 거고요. 예. 자, 그럼 오늘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네. 오늘 덕분에 저도 굉장히 좀 차분하게 주식시장을 지켜봤는데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47포인트 상승해가지고요. 2,989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6.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31. 그러니까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수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승했습니다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거의 한 800개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에서 섹터를 잘 분산해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네.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좋은 계좌 상태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좀 작년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조금 비중이 높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오늘 좀 시장에서 조금 굉장히 고전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9.99조 나왔습니다. 네, 9.99조 나와서 거의 10조 네, 아쉽게 정도. 10조는 안 됐지만 네. 최근에 뭐 이제
9조 때 계속 초반 보다가 이제 10조 거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요. 코스닥은 12조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승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에서 지수는 별로 좋진 않았지만 종목들은 좀 좋았던 흐름들이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한 8,90억 정도 제가 아까 3시 반 기준으로 매수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죠. 대신에 선물에서 한 7,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매도가 나왔지만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현물에선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붙잡아놓고 계속 종목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달 12월 말 이제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을 보면 옵션에서 지금 양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양매도가 결국은 지수를 가두리 놓고 보겠다라는 건데 현물보다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 짜서 가는 게 굉장히 좀 사실 뭐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볼 때는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옵션 시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포지션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고 당분간 뭐 대외적인 환경으로도 뭐 사실 외국인들이 크게 현물에서 수급상으로 크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여전히 계속 종목장으로 계속 이제 좀 시장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 문제라기보다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늘 1196원을 잠깐 돌파했었습니다. 1196원이요? 네, 1196원. 그러니까 뭐 최근에 1200원 돌파하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까지 나왔는데 장 막판에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할 이제 FOMC 의사록에 대한 이제 매파적인 코멘트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겠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그에 비해서 지금 95 0.6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96.2 정도거든요. 최대가 한 96.9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97 네. 넘어가다 했는데 일단은 지금 달러 선물에 있는 투기적 포지션도 좀 줄고 있고 이미 이런 매파적인 포지션, 달러 강세에 대한 매파적인 포지션도 조금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발표,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이슈가 일단 해소가 돼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조금 이제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구간들은 좀 매크로적인 환경들은 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달러는 이보다는 밑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달러가 오히려 많이 선반영되지 않았나. 대신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원래 지금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네, 확률이 한 50%에서 지금 60%, 64%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네, 이 부분들. 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대체로 다 가격 반영이 이미 돼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의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 연말에 금융투자에서 이제 배당 노리고 들어오는 인덱스 성격 금융투자 네.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한 7조 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빠져나간 게 오늘도 한 7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어제까지 3.5조 남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7천 넘게 매도했으니까 한 2조 원 후반대 금융투자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2조 원 후반대 매도는 좀 남았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한 영업일로 한 일주일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수급적으로 누르는 요인들은 이제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FOMC 환경이랑 금융투자의 네. 수급, 매도 수급 이런 수급적으로나 침적으로나 뭐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고 네. 주식을 특히 가지고 계신 분들, 제 고객님들도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섹터고 이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팔려고 하세요. 빨간색만 보이면. 오히려 제가 말리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상승에 대한 뷰와 하락에 대한 뷰가 계속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겁나하는 거는 한쪽으로 뷰가 쏠릴 때거든요. 네. 그럴 때 반대급부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쨌든 하락에 대한 경계심리도 굉장히 가능하고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부분이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말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상승 종목수는 많은데 지수는 떨어지거나 혹은 뭐 거의 제자리인 경우가
좀 큰 종목들은 못 오르고 좀 작은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큰 종목들이 못 오른 친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배당 뭐 이런 애들이 네. 아무래도 좀 걸려 있을 테니까 그런 돈들이 좀 빠지면서 지수는 못 올라가고 그렇죠. 대신 네. 아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지금 배당락으로 빠졌던 종목들 그때 네. 한번 확실히 이해하셨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배당락으로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금융주나 몇 개 지주사들은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이미 배당락 이후 주가로 이전 주가로. 네. 근데 뭐 지주사들이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좀 몇몇 종목들이 그렇죠. 뭐 특히 뭐 대신증권 같은 종목들이 좀 주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온 부분들인데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차익 거래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배당락이 저도 이제 과거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거의 이게 금융주들이 한 5% 이상 주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한 달간 헤매요. 한 달 헤매다가 근데 이게 보면 신기하게도 결국 다 회복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느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주주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배당락 전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배당을 받을 거냐 네. 아니면 나는 네. 나는 어차피 금 나간 건 그렇죠. 예정돼 있거든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파는 건데 네. 그 선택의 고민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하느냐. 그렇죠. 그게 주가 차익으로 승부하느냐 아니면 배당을 받느냐인데 그래서 반반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배당락 이후에 반 그다음에 배당 전에 반 이렇게 사서 어느 정도 주가 캐피탈 게인도 좀 획득을 하고 배당도 좀 획득하고 그런 전략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궁금한 게 오늘 시장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장중에 다른 방송 이제 상담을 좀 받은 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네이버, 네. 카카오, 네. 뭐 크래프톤, 네. 그다음 이제 소위 이제 그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네. 성장주들이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다급락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이 좀 색깔이 바뀌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해 버렸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좀 더 이어진다고 좀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역시 주도주가 꺾인 게 아니라 그냥 네. 좀 순환매다 네. 이렇게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건지 그게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통계를 굉장히 좀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30년 통계를 내보면 기존의 주도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주도주가 다음 일정 시즌의 주도주가 다음 시즌에서의 주도주로 간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이제 후행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주도주가 고점에서 30% 정도 밀렸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40%가 밀렸다가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무 이슈가 없이 회복을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회복을 하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지금 뭐 이제 100만 주 상장 내일 상장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 악재하고 그다음에 어제 하필 또 나왔던 그 중국에서 보조금 30% 인하하는 그 30% 삭감하고 2023년부터는 전면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CATL도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중국 선진시장 선전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갑자기 없었던 악재들이 하락할 때 몰아져서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하락을 좀 가속화했던 부분들이고 카카오와 네. 네이버도 뭐 플랫폼 기업들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맞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좋은 주식은 싸게 사서 기다린 것도 중요하거든요. 장기 투자는. 근데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은 큰 시세를 한번 냈잖아요. 네. 네, 내서 그런 구간 조금은 조심 일단은 분할 매수로는 뭐 괜찮지만 지금 사서 당장 작년 상반기와 같은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수급의 우선순위는 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네. 있었던 쪽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진짜 오랜만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나왔고요. 네. 드디어 조선주가 오늘 좀 불을 뿜었습니다. 조선주? 네. 특히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상승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사실 조선주를 좀 심리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그 악재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합병에 대해서 지금 EU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독과점과 네. 관련해서. 근데 오늘 현대 미포조선이 바닥에서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갈 때가 됐고 고점에서 다른 섹터에서 나온 수급들이 그거 다 무시 그 심리적으로 무시하더라도 네.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센티멘터의 개선과 펀더멘탈의 개선이 나올 거다. 그냥 오늘 나온 거래량이 그 모든 것을 다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는 조선주하고 조선 기자재 주식들은
어쨌든 경기 민감주고 경기 민감주가 한번 관성을 받으면 우리가 거대 관성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 관성을 한번 받으면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굴뚝주들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 SOL이 오늘 바닥에서 거래량도 실리면서 예,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고생하다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거 이 두 종목을 놓고 사실 해석에 대해서 좀 분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기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LG화학은 어떻게 보면 순수 화학업체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을 2차전지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 없기 전에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해석은 저는 좀 경기 민감주로 시장에서 봐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집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 움직였던 코스피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보험, 철강, 화학, 건자재 이런 뭐 경기 민감 주식들이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쉬었던 것들. 네. 그런 쪽 섹터가 상승했다는 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경기 민감주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2차 전지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봐주고 오히려 과거하고 좀 바뀐 거죠. 옛날에는 배터리가 주였고 플러스 알파 경기 민감주였다면 네. 지금은 좀 뒤집혀져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 어쨌든 바닥에서의 상승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오늘 중소형주 중에서도 또 상승이 지어소프트라고 중소형주 아실 분들 아실 건데 지어소프트 네 새벽 배송으로 유명하죠. 지금 오아시스 마켓 상장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새벽 배송 업체 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지금 오아시스 마켓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적자를 감수하고 파이를 넓혀가는 구간인데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 진출하겠다고 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해요? 네. 지어소프트인데? 네 지어소프트가 네. 그래서 오늘 별명이 새벽 배터리라고. 새벽 배터리. 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새벽 배터리.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어소프트가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혀 네. 상관없는 일을 하다 네. 상관없는 일에 뛰어든다고 하면 역시 그것도 미래가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겠죠? 좋아하니까. 네, 뭐 동화 기업도 마찬가지였죠. 뭐 사실 마루 이런 목재하다가 네. 동화 이제 뭐 그 양극재 그 진출해가지고 양극재가 아니라 뭐죠? 전에 진출해서 이렇게 됐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사업 다각화와 문어발식 사업은 정말 성공 여부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요? 어쨌든 지어소프트가 지어소프트 본업 자체는 지금 사실 시장에서 높은 가치 평가받기보다는 네. 자회사인 이제 오아시스 마켓 상장에 대한 건으로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정말 핫한 아이템이 2차전지 소재 진출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왔으니까 일단 네. 오늘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준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대장이었던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네. 그 외에 정말 중소형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은 오늘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들은 종목에 따라서는 좀 이제 앞으로는 주도주로서는 조금 내려와서 네. 종목별 대응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그 자회사 지오 솔루션을 설립을 했네.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이에요? 지어 네. 솔루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요것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갔던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좀 그동안 좋았던 카메라 섹터들이 네. 네, CES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어쨌든 재료 소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LG이노텍이나 그다음에 MC넥스 등이 좀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이거는 단기 좀 사실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었죠. 네.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언제든지 팔 명분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매도할 때 나오는 명분이죠. 그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좀 하락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CES를 가지고 자율주행 이슈들 그다음에 카메라 섹터들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1월 10일부터 13일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도 그러면 이 이슈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겠네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팜, 그다음에 뭐 레고캠바이오, 매드팩토, ABL바이오, 네오이뮨텍,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지노맨 컴퍼니, 네.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주가들이 뭐 아직 엄청 온라인 좀 단기적으로 변동이 좀 크기는 하지만
뭐 아직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생산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는 언제든지 갑자기 이런 명분을 가지고 수급이 올 수 있다.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굉장히 좀 살 명분과 팔 명분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임주들이 네.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크래프톤은 네. 조금 사실 저도 좀 의외입니다. 그냥 게임주로 같이 묶여서 같이 ETF 매도가 나오는지 공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작년에 NFT 이슈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메타버스 이슈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다음 배틀그라운드도 게임이 굉장히 잘 됐는데 조금 그냥 같이 쓸려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봤을 때 크래프터는 장기적으로는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네. 게임주 막 오를 때도 안 올랐던 넷마블은 오늘은 또 떨어졌군요. 네. 네. 정프로님 안 계신 날 오르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어제 아침에. 아 그런 일이 좀 있었군요. 네. 야 넷마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드릴 말씀이 오늘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합리적으로 해석은 안 되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수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제 좀 이 수급 이벤트인데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사라 이런 얘기보다는 정치 테마주가 난립을 하게 되면 다른 섹터 좋은 종목들의 수급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좋은 종목들이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한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는 또는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좀 앞으로 대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좀 잘 이용하면 좋은 지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수급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인맥주로 움직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정책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수급이 한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좋은 종목들이 그냥 질질질 흐를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네, 그때 네.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정치 테마주는 그리고 NFT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는데 NFT는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주제라고 테마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정치 테마주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빨리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 투자를 했을 경우에 사실 좀 시장에서 소외되기 좀 힘들어요. 어떤 한쪽 섹터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집중 투자보다는 저인망식으로 종목을 한 섹터별로 네. 좋은 것 깔아 쪽 좀 이렇게 분할 깔아놓고. 아, 네.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려우면. 네. 예를 들어서 내일 메타버스 갈 것 같다 해서 100% 비중을 실었는데 내일 안 가버리면 근데 다른 섹터가 움직여. 오늘 내가 팔아버린 섹터가 움직여. 그러면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감이 2배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수급들이 돌아다니는 섹터들은 좀 약간 한정적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을 몇 개 이렇게 좀 대표 주자별로 좀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투자를 해서 내 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턴이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몰아서 뭐 한 종목 네. 잘해서 한 종목 잘 걸리면 훨씬 더 수익이 좋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러기 네. 매우 어려운 네. 시장이니까 그렇게 조금 몇 개 좀 네. 낚싯대를 좀 많이 들여놓고 네. 걸리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네. 우리 황 팀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저희에게 전해주신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PB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